물 한 잔 드세요. 덥네, 더워. 불안한 거야. 두 손으로 받고 막. 아, 시원하네. 승현 씨가 오늘 뛰어야 승현 씨하고 이제 수빈이는 아는 거 아니야? 알죠. 그 아내밖에 없다고 엄마가 아빠 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물도 딱 쏟아 주시고. 그게 얼마나 좋아. 정답고. 언제 안 그랬냐? 정답고 좋잖아. 그러니까. 바람잡이. 승현 씨, 빨리. 분위기야 사실. 아, 그럼. 타이밍이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. 그렇지, 빨리 하세요. 그런데 아까 미용실을 갔거든 머리 좀 다듬으러. 근데 아는 동생이 자꾸 뭐 주부 뭐 저기 모델 했는데 언니 한번 나가보면 어때나 자꾸 그러고 자꾸 이쁘다고 그러네. 아 이쁘다는 사람 뭐 한두 번 들어보냐. 그치. 그거 새삼스럽게 또 뭐 그런 적 없는가 보고. 아빠 그래도 그렇게 이쁘다고 해서 대회까지 나가보라고 말을 쉽게 하진 않죠. 그렇지. 그렇지. 그런 대회가 있었다고요? 주부 미인 대회래. 그리고 잘 되면 쇼 호스트도 될 수 있고 주부 모델로 또. 아니 사람은 그게 그 들어가가지고 입상이 되고 해야지 그 뭐 그냥 그 저 막 무조건 되는 줄 알아. 그러니까. 그 앞바람만 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그래. 해보고 나간다는 거지 뭐 덮어놓고 나갈까 봐. 아유. 아 집에서 살림을 하고 그냥 저거 남편 저거 뭐 그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나 해. 그럼 나가가지고 뭐 펍펌 들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뭐 돈 잔뜩 들어가지고 돈 안 든다고 돈 많이 들어갈 사람아. 아이고. 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잖아. 자기는 주위 사람들 아우 우리 승현이 엄마가 그래서 나갔었다고. 야, 아니 자기가 이 사람 저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진짜 이쁜 줄 아는 거지. 오 아니 왜 또 갑자기. 저도 안 돼 저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.